그냥 들어가 보고 싶어서 궁금하잖아요. 뭔지 가보는 걸로. 커피 2,000원밖에 안 해. 오, 옛날 쌍화차 커피 전문이네. 오, 쌍화차 저 계란 떠 있는 거 봐. 이렇게 가보는 걸로. 오, 대박. 대박이다. 그래도 조명이 이렇게 이쁘고 진짜 옛날 분위기가 막 한껏 난다. 이렇게 있어. 네, 이렇게 부산 얘기 바로 보이고 쌍화차를 시켰어요. 쌍화차를 시켰는데 아주 할머니시죠. 앞에 오는 분 할머니 쌍화차를 시켰는데 하나만 시켰는데 같이 먹자고 두 잔을 시켰어. 아니, 이제 그래도 초장물을 먹어야지. 그 셀카 찍고 조명 빨리 줬네. 여기 어머님이 쌍화차 맛있다고 그래서 쌍화차 두 잔 시켰어. 솔직히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태어나서. 먹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런 데서 시켜본 적은 처음이야. 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쌍화차가 그 계란 뜨는 게 쌍화차예요. 오케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 한 번도.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라 했지. 자, 일단 이거는. 이거 나왔다. 쌍화차라고. 형광한테 한잔 얻어먹어야지. 형광한테도 맞아. 그 안 사줘 할배들은 돈 네. 없어가. 이거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쌍화차? 아, 이거 노란자부터 홀라가 홀라닥. 아, 노란자를 먼저 먹는 거예요? 노란자 먹고. 노란자를. 그다음에 마시. 그냥 이렇게? 아니 뜨거워. 뜨거워. 깨물 다이라. 깨지 말고. 푸른 맛이 맛대가지고. 조금 맛을 쓸 거. 좀 맛이면 더 따라가 됐어. 이렇게 저하고 이제 이모님 두 분이서 같이 쌍화차를 데이트 하고 있어요. 1:1 데이트. 먹어 먹어. 아, 이거 신기한 저 다방 있다. 그 올려놓은 거보다. 저 계산. 15,000원. 다음에 또 봐요. 네. 백주 다방 들어와서 너무 궁금해서 들어갔다 왔는데 쌍화차 한 잔만 시켰는데 할머니들이 자기들 것까지 시켜. 그러더니 돈을 자기들 것까지 받았어. 그래서 15,000원, 2만 원 내고 5,000원 거슬러 받았습니다.